되셨습니까? 네. 예. 이제 어둠은요, 19세기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시기,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봤던 그 시기가 이제 그 19세기 전반기인데요. 19세기 후반기, 조금 이르면 1980년대, 1830년대, 아니면 조금 늦어도 185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좀 다른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그 배경으로는 이제 유럽 전체가 고도의 이런 산업사회의 그런 공장제 생산이 본격화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산업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신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4신분, 우리가 전에 제3신분이 근대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갔던 시민계급이었다면, 이제 이 시대부터는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그와는 다른 이제 노동자 계급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현실에서 이제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이제 아주 그 가난한 이런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이런 삶이 등장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인간의 삶 속에 물질의 가치가 더욱더 깊이 파고드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럴 때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대개 이제 역사상으로 보면 인간의 이런 삶 속에 물질이 너무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매개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철학에서는 소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소외. 이게 이제 독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엔프렘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프렘트, 그러니까 영어의 foreign 이런 뜻입니다. 낯설어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가.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한다면 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고도의 그런 산업화, 새마을 이런 운동이나 이제 그런 근대적인 이런 생산 방식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우리 여기 선생님들 어리셨을 때 이제 느꼈던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물질화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고도의 우리나라도 산업사회의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런 관계들이 낯설어지고, 그런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런 정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 물질적인 이런 관계가 더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이제 본격화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앞 시간에 이청준 우리 그 선생님의 소설, 그 외에도 이제 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랄지, 황석영의 갭지랄지 이런 소설들이 그럴 때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소설들은, 그러니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것들은 그 공장에서 노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삶, 현실의 이런 부조리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이런 소설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리얼리즘 소설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유럽에서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문학적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얼리즘 문학에서 예를 들면 프랑스의 플로베르나 아니면 발자크, 대부분 리얼리즘 소설에서 간통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같은 이제 이런 소설도 보고요. 그래서 그 간통이라는 주제가 이 문화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왜 리얼리즘 작가들이 이 소재에 집착했는지, 이걸 통해서 리얼리즘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그
플로베르의 프랑스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보바리 부인이라는 이런 작품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들어가서 종강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방가르드 예술이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그 부분이 그 문화사에서 예술사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 리얼리즘이 등장했던 이 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당시 이제 그 유럽에서는 조금 빠른 나라가 이런 그 시대의 흐름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의 발전이 빨랐던 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였습니다. 독일은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 조금 빨랐던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1830년대 이때부터 조금 늦은 나라에서는 1850년대부터 대체적으로 그 이전과 조금 다른 시기에 이런 예술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전의 예술은 우리가 전에 그 쉴러 괴테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관념의 이런 성향들 우리가 전에 낭만주의 작품들에서도 조금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드러났었죠. 현실을 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광기를 통해서 현실을 왜곡해가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그 관념을 아이디어 뭐 독일어로는 이데아 이렇게 부르겠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세계관을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얼리즘 그러니까 머릿속 인간의 머릿속 현실을 바라보는 네, 이제 두 가지 양상이 있겠는데요. 우리의 관념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런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 관념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철학에서는 관념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관념론. 여기에 터전을 둔 예술들을 이상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가 사실을 뜻하는 리얼리즘이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리얼 이것은 이제 사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철학에서 본다면 이 리얼은 우리 의식과 관계없이 어떤 그 우리 의식의 그 의식이 파악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사물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사물들을 어떤 현실들을 알아보는 것, 분석하는 것 이것을 철학에서는 리얼리즘 뭐 이렇게 우리는 아니면 우리가 전에 그 중세 말에 보편 논쟁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언어와 사물의 관계에서 언어가 가리키는 사물이 실제 존재한다 이런 것들 실제론으로 이렇게 분석 이야 말씀을 드렸고요. 리얼리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830년대 늦어도 1850년대부터 현실을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낭만주의랄지 아니면 고전주의 시대에 쉴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간은 어떤 기호와 의무로 이제 그 기호는 인간의 어떤 욕망의 이런 세계고 의무는 어떤 사회적인 이런 그 규범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이런 태도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괴테에게서는 정신과 육체의 대립관계로 나타나고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쭉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슐러는 그런 그 인간을 그런 두 대립된 세계를 통합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예술을 들었는데 예술이 가르치는 것이 이 그 어떤 인간의 관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당시 유럽에서 큰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뜯어고치자, 잘못된 현실을 뜯어고치자, 인간 직접 실천을 통해서 현실을 뜯어고치자 라면서 혁명에 나섰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이제 1789년에 시민혁명이 등장을 했고요. 독일의 지식인들도 처음에는 그런 식의 시민혁명에 긍정적이었지만 그 시민혁명이 갈수록 피해보복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뭐 지롱주파하고 또 무슨 막 이런 그 대립이 대립을 부르고 피해복수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현실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이런 머리를 관념을 바꾸는 것 그 방법이 예술을 통하는 것이고 예술을 그래서 이제 그 슐러가 인간을 예술을 통해서 교육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예술을 통해서 인간을 바꾸고 어떤 그 실제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관념, 머릿속에 있는 의식 이런 것들에 치중했던 이런 식의 예술을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얼리즘. 근데 이 그 1830년대가 지나가면서 유럽에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이 산업 사회가 본격화되고 공장들이 막 이제 마구 그 지어지고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민 계급과는 또 다른 제4 신분으로서 노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물질의 이런 가치들이 이제 인간의 삶 속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런 이 아이디얼리즘과 같은 이런 입장들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1830년 아니면 1850년 무렵 이때 되게 우리 그 예술사에서 문화사에서는 예술 시대의 종말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술이 예술은 인간의 관념에 기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뭐 이 그 삶의 이런 뭐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 예술이 인간의 삶에 그 중요한 영향을 이렇게 차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질이 인간의 삶 속에 지나치게 깊이 들어온 이런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 리얼한 이런 것들에 그 관심을 돌리자 해서 등장한 것이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 그래서 리얼리즘은 대체적으로 19세기 후반의 그런 흐름들, 1850년이나 아니면 1830년에서 되게 이제 좀 늦게 잡으면 1900년, 좀 그 일찍 잡으면 1880년 이때까지의 예술들을 리얼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사실주의, 사실, 리얼이 사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주의라고 이렇게 옮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1750년대부터 이 세계, 서양에서는 더 이상 이 세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어떤 이성중심적인 이런 세계관이 있다면 거기에 부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동시에 있었고 그래서 루소 같은 아니면 그 질풍과 노도 같은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주류를 이루었던 고전주의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하위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낭만주의가 있었고 리얼리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리즘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그 하위적인 이런 현상으로 자연주의가 있었습니다. 자연주의를 영어로 naturalism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그 nature 이게 이제 영어의 nature인데 그것이 우리말로는 자연이라고 옮겼는데 저는 그 좀 잘못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고전주의, 낭만주의 뭐 이런 시절 그러니까 이제 그 19세기 1800년에서 1850년 이 그 19세기 초반 그 중반 이전까지의 그런 흐름들에 반대되는 이런 흐름으로서 현실의 시선을 맞추고 실제 존재하는 이런 그 현실의 사물을 사물의 그 초점을 맞춘 새로운 예술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주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사실주의라는 것이 사실적인 것만을 중요시한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거 예를 들면 아니면 신문 보도 그럼 이것도 리얼리즘의 범주에 포함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무리 사실적인 것에 사실적인 묘사 사실적인 것에 중심을 둔다 하더라도 신문 보도 같은 것을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것도 오히려 자연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고요. 그러면 리얼리즘이 뭐냐?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요즘 신문이 또 그 우리나라의 그 좀 상황들이 먹고 사는 이런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해서 신문에 그 아주 그 마음 아픈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뭐 아이를 죽인 엄마랄지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아이를 죽이게 된 예를 들면 뭐 그저께도 냉장고에 아이를 그 넣어놔서 뭐 그것이 밝혀져서 그런 가슴 아픈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그 아이를 죽인 엄마의 그런 어떤 그 스토리를 소설로 그대로 옮겨 쓴 것 이것도 그럼 리얼리즘이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적인 것을 그 리얼리즘에서 이게 레알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적인 그런 신문 보도 같은 이런 그 소설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리얼리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아주 사실적인 이런 그 아이를 죽인 이런 엄마 신문 보도를 토대로 해서 문학작품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의 본질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빈부의 문제랄지 아니면 어떤 그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그런 어떤 그 고통이랄지 근데 이런 사회적인 이런 그 구조의 문제를 드러냈을 때 그럴 때 리얼리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신문기사와 같이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인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어떤 사진도 그 단순하게 현실을 찍어놓은 이런 사진이 있을 수 있고 공장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찍었을 때 그런 사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후자의 이런 예술을 우리는 리얼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지 어떤 현상, 단면, 겉모습 이것만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것이 리얼리즘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이런 문제, 인간 행복을 누구나 다 추구하는데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리얼리즘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더 극단화되면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이런 그 개념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러시아에서 그 옛날 소련에서 등장했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빈부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 사회의 어떤 계급의 이런 그 계급 간의 이런 계급의 문제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그런 이론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이런
충실한 묘사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플로베르의 이런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문에 보도된 사건을 플로베르가 이제 엮어서 이제 거의 그 문체상에서도 그렇고 신문 보도에 가까운 이런 식의 의도적으로 아주 사실적인 이런 그 사건의 제시에 치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인간이 예,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담 보바리 부인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왜 행복해질 수 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사회의 문제로 환원을 해서 그래서 개인과 이런 공동체의 대립관계를 아주 탁월하게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은요, 프랑스에 그 구스타프 꾸르베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구스타프 꾸르베가 1855년에 그 작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작품 전시회. 그 작품 전시회의 이름이 르 레알리즘입니다. 르 레알리즘. 르 이것은 불어로, 영어로는 더 이런 뜻이고요. 레알리즘 이것이 더 리얼리즘 이런 뜻입니다. 전시회의 이름입니다. 그 꾸르베가 활동했던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낭만주의적인 이런 화풍, 현실을 더 그 상상의 이런 세계를 통해서 과장하거나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식의 그림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꾸르베는 그 사실적인 이런 묘사, 현실에서 취한 사진과 같이 그러면서 현실의 어떤 잘못된 모순된 상황들을 보여주려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고 그래서 꾸르베의 이런 그 화풍은 당시 그 화단의 그 주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꾸르베는 늘 어떤 그 입상을 하지 못하고 낙선을 거듭했는데 그래서 그 낙선한 자신들의 작품, 자신의 작품을 모아서 르 리얼리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리얼리즘이라는 이제 그 이름의 시초인데 이 꾸르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당시 이제 그 스폰서들이 예술의 그 후원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귀족 가문에서 꾸르베에게 어떤 그림을 예를 들면 천사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꾸르베는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천사를 보지 못해서 천사를 그릴 수 없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천사는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런 존재죠. 머릿속에 있잖아요. 천사. 실제로 천사를 본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그 천사를 보기 어렵죠. 우리는 그냥 어떤 성경의 말씀이나 뭐 아니면 어떤 다른 예술 작품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천사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천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눈으로 실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천사를 그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긴 그런 프랑스의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낭만주의에서와는 달리 낭만주의 화풍과는 달리 상상이나 공상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꾸며서 이렇게 그리는 것, 이런 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풍들이 아주 굉장히 실험적이었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이 파리의 화단에서는 이제 그 늘 그 입상하지 못하고 낙선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작품들을 이제 모아서 전시회를 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어떤 그 리얼리즘의 개념들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지금 이제 이 그림이 그 꾸르베가 그렸던 스톤 브레이커스 이런 뜻입니다. 스톤 브레이커스 이것은 채석장의 인부들 이런 뜻이죠. 채석장의 인부들. 그래서 1849년 프랑스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본격화되었다는데 이런 시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매우 사실적으로 천사 같은 이런 인물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떤 그 이 그림들 보면은 채석장에서 일하는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마치 사진 찍듯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왜곡이나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존재의 표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단순히 사실적인 거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사진 찍어놓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리얼리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두 인물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이 무거운 볼에 그 돌을 이렇게 들고 있고 여기 인물은 돌을 이제 채석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이렇게 그 굽혀서 일하는 아주 힘든 노동의 일상 그리고 또 이 인부들의 옷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찢어져서 이렇게 기워 있는 이런 데서 가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들도 그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런 어떤 물질적인 이런 요소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이런 그리고 돈을 벌어서 품삯을 받더라도 이런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인간이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사회의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개인 행복을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도달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고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 당시 이제 프랑스의 그런 19세기 중반에 이런 자본주의가 이제 본격화되어가는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리얼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얼리즘. 그러니까 리얼리즘은 단순히 어떤 문체상의 이런 개념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문체상의 개념이라 했을 때는 사실적인 이런 묘사죠. 문체라는 스타일인데 스타일, 이제 사실적인 이런 묘사. 뭐 그 조세희의 남자애가 쏘아올린 자궁공 보면은 노동자들의 고단한 그 삶이 그러면서도 그 어떤 그 생활의 형편이 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체상의 사실적인 이런 그 표현일 수 있고 또 이제 시대적인 개념으로는 그 1850년에서 1880년 이 무렵에 그 주류를 이루었던 예술 시대 개념으로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내용상으로는 어떤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관계 그러니까 행복을 개인이 추구하지만 이 사회가 그걸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저항, 비판 이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이런 비판이 주제상으로 리얼리즘의 큰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이런 소설들, 그러니까 조세희의 이런 작품들, 황석영의 이런 작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리얼리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그 문체상의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상으로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그런 예술로도 볼 수 있고 주제상으로는 시대에 대한 비판, 개인의 그 행복,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시대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입니다. 아마 많이 아시는, 많이 보셨을 이런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글리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삭 줍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만종과 더불어 뭐 우리는 보통 뭐 어떤 그 들판에서의 그런 평화, 어떤 고요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는 사람들도 돌아봤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글리너스는 이제 여기 이삭을 줍는 이 그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삭 줍는 사람들 그런 얘기죠. 그 이 사람들 보면 아주 이삭을 줍는데 아주 힘들게 이렇게 고개를 그 이 채석장의 인부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힘들게 고개를 숙여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복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 어떤 이 부유한 이런 그 유산 그 어떤 그 재산이 많은 이런 그 화려한 이런 옷이 아니라 아주 그 초라한 이런 옷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루 종일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또 더욱이 저 멀리 보면 여기에는 지금 추수가 이미 여기는 이제 다 끝나고 저기는 이제 그 아주 그 이 뭐 지주라고나 할까요? 이 땅 주인이 갖는 이런 풍요로운 추수가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떨어진 이런 곡식 정도나 줍는 이런 그 어떤 이 농부 농부의 아내의 이런 모습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세 여인들은 상당히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고달픈 삶이 저 부유한 이런 어떤 지주의 그런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그림도 밀레의 그림이 그려진 게 1857년이네요. 오일 온 캔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 그 그림 기름 유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런 작품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마네의 에드와드 마네의 올림피아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도 1865년 역시 이 화포 캔버스 위에다 유화로 유화죠. 오일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대별로 전에 이제 고대에서 빌렌토르프라는 곳에서 출토된 여인상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클래식 시기에서 이제 그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그 밀로섬에서 출토된 그런 여인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0년 무렵에 르네상스로 옮겨가는 이런 시기에 비너스의 모습을 봤고요. 그 비너스의 모습과 이 인물은 이제 올림피아인데 올림피아의 모습을 보면 좀 색다르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비너스는 신화 속의 여인인데요. 예. 이 소품이 그 지검자도 그런. 예, 예, 그렇죠. 정면을 반격을 보고 예. 시선을 예. 반격을. 아. 정면으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뜯어보자면 그림을 분석을 해보자면 이 그 육체를 보면은요, 그 비너스의 탄생에서처럼 그 이제 그 비례 균형 이 감각으로 이제 그 머리 여기가 이제 팔등신이라는 개념이 있죠. 8분의 신체의 8분의 1을 머리,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비례 균형감 있게 이렇게 그리는 것 이것이 이제 고대에서부터 고대 클래식 시기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서양의 이제 어떤 조형의 그 비례와 균형 완전함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 올림피아는 그렇게 그 신체가 팔등신에 가깝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팔등신이냐 그리고 비너스의 탄생에서 그 비너스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완벽함 그 뭔지 모를 그런 완벽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왜 바로크 시대의 어떤 여인의 모습도 봤는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 분이 오늘 안 오셨군요. 이 여인의 그 몸은 그렇게 그 이상화될 정도로 그렇게 그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상화시키지 않고 평범한 어떤 그 여자 우리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슬리퍼 같은 이런 뭐라고 이렇게 어떤 신발을 신고 있어요. 신발을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가 누워 있는 이런 그 침대를 보면 그 침대 그 시트가 그렇게 일단 안정되게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고 뭔지 그 지저분하고 이렇게 정돈되지 않는 막 흘러내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재미있는 그런 도상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고양이죠. 캣. 네. 고양이는 뭘 뜻하죠? 섹슈얼. 네, 그 섹슈얼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매춘. 그래서 그 캣하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캣하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 고양이 집이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유곽 같은데 이런 몸을 사고 파는 이런 그런 곳을 캣하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캣 고양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떤 하녀가 있죠. 흑인 하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기가 1865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웃 나라인데도 많이 다릅니다. 인종도 많이 다르고 독일은 이제 키가 크고 금발에다 그런데 프랑스만 해도 좀 사람들 키가 아담하고 남방무기 이렇게 로마노 계통의 사람들이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쪽이 사람들 키가 좀 작고 말도 많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정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하고 그런 그 인물들인데 또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점은 독일에 가면 그렇지 않은데 프랑스에 가면 흑인들이 많습니다. 흑인들. 그 이유는 프랑스가 일찍부터 식민지에 아프리카 이런 데를 침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그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로 많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올림피아 집에서 일해주고 도움을 받는 하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 이 고양이 그 다음에 이 신발 그 다음에 여기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 너저분하게 이렇게 있는 그 이불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뭡니까? 네, 꽃이죠? 이것 뭡니까? 이것도 꽃이고요. 그러면 이 하녀와 꽃, 이 꽃은 무엇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매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달리 이 당시에는 그래도 격조가 있었기 때문에 매춘을 하러 오는 사람이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매춘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몇 시에 찾아뵙겠다 하고 이렇게 그 꽃에다가 쪽지를 이제 보내서 그렇게 예약을 하는 좀 그런 풍습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을 보면 올림피아라는 인물을 보면 그 인간의 가장 그 어떤 은밀하고 이렇게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자존심과 관련되는 그런 신체를 이렇게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내충의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인물이 이제 이 인물이 그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물이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이 너무 강해서 매춘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자연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그때 그 자연주의에서 네이처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 본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컬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주의에서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그래서 우리 이걸 아까 제가 자연주의라고 번역하면 조금 우리는 자연하면 왠지 뭐 산에 있는 뭐 아름다운 이런 숲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이처에 반대되는 개념이 컬처입니다. 컬처는 문명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인간의 그 다듬어지지 않는 욕망들을 법이나 관습을 통해서 통제하는 이런 사회가 문명 사회인데 이제 그 이전 그러니까 문명화 되기 이전에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 이런 것들 이제 욕망들이겠는데요. 인간의 욕망 가운데 대표적인 뭐 이런 어떤 구에 대한 이런 추구, 이건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인간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적인 이런 욕망, 권력에 대한 이런 탐,
권력탐 이런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이런 욕망들인데 이렇게 그 출세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물질적인 이런 부를 이렇게 그 추구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 성적인 욕망들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그 자연주의에 가깝다면,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그런 게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서 이런 그림들은 리얼리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은 그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문체 개념은 현실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이런 묘사, 아주 그 리얼한 이런 묘사, 그러니까 신문 기사와 같이 그 객관적이고 끊임없이 마치 실제와 같은 이런 묘사를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서양에서는 자연, 미네시스라는 이런 개념으로, 모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등장했고, 그 다음 이제 시대의 개념으로는 아이디얼리즘에 대한 이제 반대 개념으로서, 아이디얼리즘, 그러니까 그 어떤 이상주의 이야기죠. 철학에서는 관념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런 관념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 관념을 통해서 세계를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디얼리즘인데, 대개 이제 이 시대는 아이디얼리즘은 1830년에 이제 대개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 배경으로서는 이제 그 서양 철학자 가운데 이 세계가 이제 절대 정신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 헤겔의 죽음, 헤겔이 1831년에 죽었습니다. 헤겔 같은 경우는 이 세계가 발전을 하는지 타락을 하는지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살았던 그런 세계와 지금 물질화된 이 세계 가운데 이것이 과연 진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그런 현실과는 달리 헤겔은 이 세계는 늘 어떤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가 있으면 그 반대의 세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대립 투쟁을 해서 지향의 단계, 변증법, 정반합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세계는 늘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런 진보의 이런 이념들을 이제 공식화해서, 그래서 역사는 절대 이념이, 절대 정신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 했던 이제 이런 사람이 헤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괴테, 쉴러 같은 이런 인물들이, 어떤 괴테 작품에서 우리가 파우스트 같은 이런 작품들 봤었죠. 어떤 그 파우스트가 결국 방황해 가면서도 뭔가 추구해갖고, 그래서 자신의 그 백살이 되었을 때 그 관념 속에서 그 이렇게 간척지를 개간하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건 이제 자기의 그 환상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그런 파우스트의 이런 모습들, 그런 시대들이 18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고, 인간의 그 시야는 이 추한 현실 속에 더 깊이 있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 현실을 이미 산업화되어가는 그런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앞서가는 이런 시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작가로는 프랑스에서 그리스탄 플로베르 같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스탕다, 그 다음 모파상, 발자크 같은, 그래서 이제 이때가 대체적으로 1850년대 이 무렵인데, 이때 이제 시민계층들은 절정을 이루게 되고 더불어서 소설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백미라고 했을 때는 리얼리즘 소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설 했을 때 핵심은,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투르게네프 같은 이런 인물들이 살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디킨스나 엘리엇 같은 이런, 미국에서는 호돈이나 멜빌 같은 이런 인물들이 활동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 자연주의가 등장하는데, 이 자연주의는 내추럴리즘입니다.
그래서 naturalism의 이제 nature가 담당하는데 이 nature가 의미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nature는 인간의 본성, 본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욕망,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이런 욕망, 아니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이런 추구,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그리고 이제 리얼리즘과 그 내추럴리즘의 공통점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묘사한다는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지향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아주 그 우수한 이런 존재로 그려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주 그 이상적이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하지만 사회가 추하기 때문에 그 추한 사회와 개인이 아름다운 인간이 서로 대립을 해서 인간의 그런 추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인간의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당시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이런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연주의는 인간을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영상섭의 이런 그 작품들 보면 그 어떤 물질적인 욕망, 그 다음에 육체적인 성적인 이런 욕망들로 인해서 그 3대 같은 이런 작품들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파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 동물적인 이런 본성들로 인해서 그 파멸되는 그런 그래서 이런 그래서 자연주의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물질, 육체, 욕망, 본능, 충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리얼리즘과 이런 차이점은 결국 자연주의에서는 인간을 그런 동물적인 그런 존재로 인간을 결코 아름답지 않게 이렇게 충동적인 인간의 그 본성, 네이처를 그대로 드러내자라는 이런 주장. 그래서 반휴머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에서는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고 그 인간과 사회가 대립함으로써 그런 인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을 리얼리즘이 드러내 보여준다면 자연주의는 이제 인간 자체를 추하게 이렇게 그린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구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1880년 특히 이제 그 에밀 졸라 같은 이제 이런 인물이 실험 소설론을 그 제시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인간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이제 그때 에밀 졸라의 의견은 인간은 마치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개구리에 대해서 개구리의 그 어떤 그 전력을 개구리에게 전기를 통하게 하면 그 근육이 어떻게 실룩거리고 떨리고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자라는 이런 식의 그래서 인간의 이런 본성 이런 것들 거의 뭐 동물적인 이런 본성 그리고 인간의 환경들 인간이 자라는 그런 환경들이 인간의 어떤 그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식의 그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꽁트 같은 꽁트 실증주의가 이때 등장합니다. 꽁트 실증주의 그러니까 역사 소설에서 꽁트 실증주의는 역사나 뭐 이 그 과학의 이런 실험 이럴 때 인풋이 있고 그 인풋이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 그러니까 실증할 수 있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자라는 것이 실증주의의 이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땡의 이런 환경설 인간은 그런 어떤 자기가 속해 있던 종족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 이런 어떤 시대적인 요소들 영향들 이런 것들이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막 그 어떤 이상을 실현하고 인간 누구에게나 뭐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이성적인 이런 존재 이거 웃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환경의 산물이다. 제가 전에 한번 농담 삼아서 짜장면집 아들하고 라면집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살았던 그런 환경에 이런
유전적인 이런 요소들,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어떤 유전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어떤 그 몸에 어떤 그 정신적인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병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몰락해가는 이런 그 환경적인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이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뭐 돈만 밝히는 어떤 그 집안에서 자라나서 자식도 돈만 밝히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을 나간다든지 뭐 하는 이런,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인 이런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해가는 그런 환경, 이게 이제 인풋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것이 이제 아웃풋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니면 클로드 베르나르트 이런, 이것은 어떤 인간의 심리 역시 인간의 이런 심리도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이런 주장을 해 나가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관념론적인 그런 인간의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근대를 이끌었던 그런 기본적인 어떤 태도로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이 세계를 그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옳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인간들 선을 실현한 이런 존재다라는,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런 믿음들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인간은 그런 환경의 산물이고, 그리고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망들에 의해서 인간이 이제 몰락해가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인간 자연과학에서 인과율에 지배하듯이 인간 역시 그런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환경적인 그런 요소, 어떤 부모가 매독에 걸려서 그 매독균이 자식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자식이 그런 매독균에 의해서 이제 일찍 죽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인풋과 아웃풋 이런 요소들이 인간에게 인간을 묘사할 때, 소설을 묘사할 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윈이 이제 이 인력에 등장합니다. 다윈이. 그래서 그 이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추모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이란 그런 저 그 근원에 올라가면 우랑우탄 것 같은 그런 종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랑우탄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의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짐승이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이제 스펜서 같은 이런 이런 인물들은 인간이 어떤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소일 것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처음에는 타블라라사, 그러니까 백지장 같은 이제 이런 존재인데, 태어나서 이제 어떤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 집에 빗장이들이 와서 빗을 독촉해 간다랄지 하면 그런 쪽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변해간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 그렇게 도덕에 관한 생각들, 그 다음에 도덕도 유용한가, 원래 도덕은 고대에서 어떤 도덕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선, 도덕적인 선을 실현하고, 중세에서는 이제 어떤 신적인 그런 그 세대를 실현하는 것이 도덕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스펜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한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도덕의 기준이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이런 경우는 인간의 이런 의식, 그 다음에 의식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 문화, 이런 상부구조라고 하죠.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반응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부구조라는 것은 인간의 물질적인 이런 관계입니다. 물질적인 이런 관계, 경제적인 이런 그 토대가 인간의 의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런 생각, 이런 것들도 결국 경제적인 이런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18세기 후반에 하게 되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인간에 대한 미화, 이제 근대 초기에 서양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고, 인간은 그렇게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 문학에서 두드러지게 감통이라는 게, 감통,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회, 문학의 주제로 등장하는데, 이 감통이, 어떤 감통이라는 것은 혼인 중인 사람이 혼외의 인물과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을 감통이라고 얘기하죠. 혼인 중인 사람이 혼외의 인물과 성적인 그런 접촉을 갖는 것을 감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통은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의 자기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 충동의 한 측면이고, 또 누구나 사랑을 하면 어떤 그런 성적인 이런 욕망을 갖게 되고, 그런 이제 주관적인 이런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간통이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혼인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근대에서 이 인간의 결혼, 혼인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계약. 남편과 아내가.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혼인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혼인 계약.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혼인 계약서 이런 것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계약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웬만하면 뭐 계약서도 잘 안 쓰고, 그렇죠. 모든 게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개인과 개인의 이런 관계도 다 그 계약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도 혼인 계약이기 때문에, 혼인은 이제 기독교의 그 흐름에 맞추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게 이제 그 계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일 텐데, 여기에 이제 간통이 혼인의 사랑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 혼인 계약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서, 이런 것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지금 폐지됐는데, 서양에서는 조금 더 일찍 폐지되고,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한 10년 전쯤인가요?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했었죠. 그 이유는 이제 그런 맥락들입니다. 독일에서도 1969년 까지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 해에 1968년 이때 이제 젊은 지식인들의 이런 시위,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런 흐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간통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간통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허락된다랄지 사회에서 장려된다랄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이런 재판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적인 이런 욕망이고, 본능적인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미 고대에서부터, 그 신화 시대에서부터 그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유명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같은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우스는 헤라라는 정실 부인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십 명의 이런 여신들, 그 다음에 인물들과 관계를 맺어서 수십 명의 그런 아이들을 낳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다윗과 바세바가 그런 연문을 꾸리는 그런, 뭐 최근까지도 신문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시대든지 이런 그 간통이나 혼 외의 사랑과의 성적인 접촉은 어느 시대든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조금 개관을 좀 해보고, 리얼리즘 시대에 왜 간통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리얼리즘 시대의 간통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것을 이제 그 플로에르하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작품, 리얼리즘 작품들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로 조금 좀 명쳐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를 보면요, 고대 그리스의 경우를 보면 그 아테네에서는 아내가 간통할 경우에 남편은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전구를 그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잘라서 시신을 잘라서 죽였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정부를 죽인 남편이 어떤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런 규정이나 법령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통을 한 남자의 사지나 코를 내었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간부, 그러니까 남편의 그 간부,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남자의 그 직장 부분에 이런 그 생선의 머리를 집어 넣어서 도복을 했다든지 뭐 말뚝을 박아넣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제 그 혼인법이 기원전 18년에 혼인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간통을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고대 로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간통을 저지르면 이혼 사유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자들의 경우는 조금 온화했는데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랑 간통을 해도 따로 살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 간통을 벌인 여자와 한 집에서 살 때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그 유명한 이제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간통을 저지른 남녀들을 처벌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토대가 되었던 구약을 중심으로 한 이 그 유명한 사건이 다윗과 바세바, 우리 그 간통 사건입니다. 이제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십계명의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이것을 어겼을 때 간음한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위기에서도 비슷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레위기 바람을 피운 아내의 남편이 이방인이 아닐 경우에만 그 이 불륜의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레위기 22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그 아내 그 간부, 아내랑 간통을 벌인 이 사람이 이방인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방인이 아닐 경우에만 그 불륜을 처벌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 혈통에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이런 그 인물인데, 그 다윗이 바세바라는 그 다윗입니다. 다윗과 바세바라는 이 여자랑 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세바는 당시에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의 그 남편은 당시에 이방인이었고요. 그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 그래서 이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바세바가 있었는데, 바세바에게는 남편이 우리아라는 이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대체로 간통이 문제가 될 경우에 부부는 이제 이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그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다윗과 바스바의 연문을 보면, 그 이 우리아가 다윗이 이제 최고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장수였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그 다윗 휘하의 그 장 그 용맹스러운 이제 그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우리아가 참전 중인 상황에서 그 바세바는 남편의 상관이었던 다윗과 그 육체 관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 임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스바의 임신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이 자기가 그 유부녀랑 이렇게 간통을 해서 유부녀가 그 임신을 했다는 이런 불륜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뭐 이제 자기의 그 자기랑 간통한 바스바는 이미 임신을 했었고, 그래서 그 바스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이렇게 속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주고 그 바스바에게 가서 바스바랑 좀 이렇게 지내다 오게.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잉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우리아의 아이라고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나 그 정직하고 또 이제 그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게 그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 동료들이 시시각각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자기만 그 휴가를 가서 그 이렇게 바세바랑 이제 그 동침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상 도저히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오지만 그 바세바와 동침하지 않고 따로 잡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또 다른 그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우리아가 적군과 이제 그 싸우다 죽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리아랑 아저 바세바랑 이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특히 이제 유대교 같은데 이런 율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런 까다로운 이런 율법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윗과 바세바가 그 불륜을 저지른 두 상대방이 그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형사적인 이런 처벌, 공개적인 이런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다윗은 그 이 사무엘서 그 사무엘이서 11장에서 12장 보면은 다윗은 예언자 나탄에 의해서, 나탄의 그 예언에 따르면 다윗은 가혹한 비난을 받는 것으로 그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임금님은 다윗을 뜻합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예언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큰아들이 그 임신 중이었던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솔로몬이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그 사람과 아이를 낳지만 그런 불륜으로 인해서 낳은 첫 아들은 죽는 것으로, 그렇지만 이제 정실 부인이 된 이런 상태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낳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부분 이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